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관상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흉악한 부인의 관상. 제가 이 여성의 관상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독자님이 연령층이 40대, 50대, 60대, 요즘은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부인의 관상. 흉악한 부인은 어떤 관상을 하고 있나? 관골이 높이 솟아있고 음성이 높은 사람. 이런 여성은 우리가 흉악한 부인의 관상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흉악하냐? 관골이 높고 음성이 높은 사람이 왜 흉악하냐? 우리 얼굴 중에서 관골은 광대뼈죠. 그리고 제가 삼정 오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악이란 것은 이마, 양관골, 코, 턱이죠. 이 부분이 솟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왜 솟아야 되냐? 오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악. 이 악이 산자입니다. 다섯 개 상이란 뜻이죠. 산은 솟아있죠. 그래서 우리 얼굴 중에 솟을 부위는 솟아야 되고 들어갈 부위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너무 높으면 오르기 힘들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중에 솟아야 될 다섯 곳이 적당히 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골이 너무 높이 솟아 있으면 쉽게 말해서 강한 여성입니다. 억센 여성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 중에 이 관골이 솟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솟 때 적당히 솟아야 됩니다. 그리고 뼈만 툭 붉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뼈를 잘 감싸야 됩니다. 그게 이치상 맞는 것입니다. 뼈는 양입니다. 살은 음이고요. 음양의 이치가 잘 맞아야 되죠.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를 이루어줬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죠.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에 어긋나면 양이 음을 살을 이기고 높이 솟아 있는 것은 음양의 이치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것입니다. 너무 기세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죠. 적당히 기세 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면 남자를 이겨먹게 됩니다. 남자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흉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높은 여성, 이것도 음양의 이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음성이 높은 것은 양입니다. 음성이 낮은 것은 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역시 음양의 이치가 맞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음성이 높다 그러면 양의 기운이 강한 거죠. 여성은 음양의 이치상 음에 해당됩니다. 근데 관골이 높아서 양, 음성이 높아서 양, 양 플러스 양은 극양이 되죠.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음성으로 상대인 남성,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죠.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고요. 누르는 것입니다.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길을 못 피게 됩니다. 심하면 남자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눌러야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눌러야 되고, 기운을 눌러야 되고, 말할 때도 조근조근 말하고, 톤을 낮춰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부단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복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